안녕하세요. 저작권 사례들을 맛깔나게 전달드리는 반대씨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아, 저번에 성공 못해가지고 저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랬거든요. 오늘은 꼭 성공하고 갈 겁니다. 여러분, 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짐작이 가시나요? 여러분들도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엄청 많이 불렀을 노래인데요. 바로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. 오늘은 1년에 한 번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 부르는 노래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Happy Birthday to You는 1893년 미국 켄터키 주에 사는 오르간 연주자 밀드레드 힐과 그녀의 여동생 패 디스미스힐이 만든 멜로디 굿모닝 투 올에서 시작했습니다. 힐 자매가 만든 이 멜로디에 지금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 가사를 붙여 어린이 노래책에 수록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겪게 되었죠. 가사를 누가 어떻게 붙였는지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. 그 허점을 노려 1988년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여러 단계를 거쳐 W사의 손에 들어갔고 자회사인 G와 C사가 저작권을 행사하였죠. 에이, 나쁜 놈들이네. 아예 그렇죠. 아주 나쁜. 아니 저 설명 중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나 유명한 이 곡 저작권료 얼마나 받았을까요? 지금부터 그 저작권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동안 T와 C사는 이 노래로 2000년 이후 연간 200만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는데요. 2013년 네이슨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포함시키자 그동안 같이 T와 C사에서 저작권료로 1500달러 하나로 약 171만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. 이에 네이슨은 T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. 전 세계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T와 C사의 고유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2013년에 시작한 이 소송은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노래의 가사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결하며 넬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어!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! 근데 매년 22억이면 진짜 부럽다.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? 그 생일 축하